어슬렁어슬렁 나타나가지고 범어 한 마리가 그냥 딱 서 있는 거죠. 달려들면은 우리 죽죠. 일범아, 잘 있었어? 이게 지금 무슨 동물이에요? 아, 이게 호피 무늬를 가진 호바노 칙소라는 소예요. 택시를 위협하고 있어. 수고했어. 빵 사갖고 꽤 기다려. 선생님, 밖에서 이렇게 기다리면 기다려요? 저 서 있잖아요. 차가 지나가고 사람들 지나가도 서 있잖아요. 내가 가자 그러면 가죠. 예. 어떻게 이렇게 순해요, 녀석이? 글쎄, 그 어떻게 된 건지 날 닮았는지 이렇게 성품이. 천천히. 천천히. 옳지. 부셔. 뛰어. Ready, no jump. On the count. And go. One, two, three, two. 하루에 시간 반씩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달리기 연습하고 있습니다. 사람끼리 하면 밋밋하잖아요. 멋있게 잘 생겼으니까 서로들 그 쳐다보려고 오잖아. 반짝반짝. 완전. 돌로 쳐도 안 깨질 것 같은 그런 근육인데요. 너무 단단해요. 그렇죠. 근육이 대단하죠. 얘가요, 엄마가 어렸을 때 죽었어요. 그래갖고 불쌍하고 그래갖고 제가 우유로 먹이고 이렇게 해서 키우다 보니까 너무 소가 비만이 됐었어요. 움직이기도 싫어하고 그래서 조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근육질은 몸매를 만든 거예요. 야, 신기하네요. 청송과 제 손맛이 들어가야 소돌이 먹고 건강한 거지. 거의 뭐 학부형의 마음인데요.
어른은 두 명 났어. 소는 거짓이 없어. 내가 그 소한테 해준 만큼 소는 반드시 인간한테 은공을 갚아. 그래서 소하고 30년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사는 날까지는 더 살 것 같아, 소하고.